자, 1, 2, 3 빌드 한번더 강의할게. 저그전이고, 1, 2, 3 빌드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1탱크, 2벌처, 3마리나 러쉬. 저그전인데 벌처 탱크 러쉬를 간다고? 네, 가능합니다. 이거는 가능해요. 자, 한번 더. 아까 올리긴 했는데, 한번더 보여달라는 분도 계셔가지고 한번더 할게요. 그리고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잖아. 아까 같은 경우는 저그가 이제 막는 거쌩 까고 내 본진 와 쳐들어왔잖아. 그거 막으면서 하는 거 플레이 했었다면은 이번 판은 좀더 다른 거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해. 부서플 10배럭 11가스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건담 러시 같은 거라고 보면 돼. 일단 이 저그는 어떻게 대처할지 한번 봅시다. 아까 저그는 성큰 한 15개 깔았거든? 14개인가 15개 깔았어. 그리고 뮤탈 찍었거든요. 요놈은 한번 봅시다. 아, 요놈이래. 요 분은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자, 서치는 14에 간다 그랬죠. 14. 그리고 자, 가스 조절 들어가고요. 마린 찍고, 여기가 관건이라 그랬지. 자, 인구수 16 됐다. 그러면 뭐야? 아, 뭐 하라 그랬죠? 자, 서플 짚고, 가스 다시 두 마리 넣어요. 자원 최적화하려는 거야. 마린 두 마리까지. 이게, 첫 번째로 그게 들어가. 나111할 거야. 근데 성큼 봐가. 그 헤이크가 한번 들어가거든요? 드론이 서치가 왔잖아, 그지? 자, 바로 레어 올리네요. 그리고 정찰 간 일꾼 갔다가 그걸 확인해야 돼. 저글링 몇 마리 나오는지. 자, 팩토리 완성됐으면은 투팩 올리세요. 에드원 달고. 자, 보자. 자, 마린 3마리까지. 저글링 하나 나왔고, 요거만 봅시다, 요거. 얘가 나오는 거. 5가 나왔고, 드론 나왔네요. 자, 탱크 찍으세요. 마린 3마리면 충분해. 봐봐, 어떻게 하는지. 자, 그리고, 최대한 살리는 게 좋아. 자, 바로 시즈모드. 돈 되면 시즈모드 하고, 또 드론 나왔네요. 또 드론 나오고, 자, 투팩 완성되면 벌채 찍으세요. 그리고 투탱크 찍습니다. 자, 마린 3개 탱크 하나 나왔지. 자, 일꾼 2마리 데리고, 러시 갑니다. 자, 히드라 갔네요, 상대방. 자, 탱크 찍고, 벌처 찍고. 뮤탈 갔으면 엠베랑 아마리 가는데, 히드라 갔으니까 안 갈게요. 자, 바로 어떻게 하냐면은, 벙커 박으세요. 그리고, 농성 들어간다, 이제. 마린 4마리 맞춰줘요. 이렇게 농성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러커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엠베에 올려놓을게. 터렛 깔게, 앞쪽에다가.
이렇게 하고, 자, 마이너 파세요. 럭커니까, 마이너. 자, 왔죠? 또 농성해요, 농성. 자, 닫겠지, 성격 없지? 벌써 들어가서 견제, 어이구. 아, 땡이더라. 오, 아까 상대방은 뮤탈 찍었거든요? 땡이더라네. 딱 좋다. 강해하기 딱 좋다. 아, 땡이더라까지는 아니고. 자, 마인업 됐죠? 아, 소급도 됐네. 자, 마인 깔고. 3차원이 전진. 히드라 계속 나오네요, 라바에서. 그죠? 마인 대박. 전진. 자, 빌드 참신하죠? 아, 씨, 안 보인다. 자, 전진. 팔도 깔고. 자, 나머지 나오는 것들은 집 방어할게요. 오버워드 소급이 됐잖아. 빈집올 수도 있거든? 적당히만 이렇게 해놓고 본진 올라갈 거야. 일단은 못 나오게 해놓고 이걸로 멀티 같은 거 못 먹게 체크하러 갑시다. 오버 소급이 돼 있었죠? 돼 있잖아. 자, 멀티 못하게 체크. 자, 히드한테 깨졌죠, 지금? 그러면은 상대가 뭐야? 뮤탈 갈 수도 있잖아, 그지? 아머리 올리면서 앞마당 갑니다. 이거 그냥 베락 하나 지어서 뛰어서 보일까, 그냥? 본진 드랍 대비 해놓고 엄마나 힘시트 해놓고. 빌드 신기하죠? 이거 뮤탈 갔으면은 아머리 올려가지고 그 골렛 찍어서 하면 돼. 이거 앞마당 무조건 날아가거든요? 자, 뮤탈 날라왔네. 잠깐만. 아, 인구 막혀가지고 큰일 났다. 골렛 안 나왔다. 괜찮아요. 저거 어차피 원의 처리 뮤탈이라서 전진하면은 뮤탈 뺄 수밖에 없어. 내가 살짝 방심했네요. 인구 막혀가지고. 안 돼, 탱크, 아. 뭐 읽고 나와도 있었잖아. 아이씨, 털에 더 깔자.
자, 갑니다. 못 들어요, 이거. 천천히, 천천히 전진, 천천히. 뭐야, 벌써 또 있었네? 자, 방해력도 해주고. 뒤에서 뮤탈 자른다. 같이 가야겠다. 자, 마인 막아줍시다. 뮤탈 또 오네요, 본진에. 야, 집 방어하자, 나머진. 마인 같은 거 깔아주고. 요렇게. 나와. 그렇지. 뮤탈 안 잘릴 정도 나왔으니까 다시 탱크 데리고 나갑니다. 이거 나가면 끝났어요. 자, 빌드 신기하죠? 아, 6시 멀티 체크해보라고? 아니야, 뮤탈 나오는 거 숫자 보니까 이거 원가스 같은데? 어, 없어, 없어. 이거 만약에 투카스 먹었으면은 내가 이거 합류를 못했어. 계속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리플 보면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 아니요, 그거 4인용도 가능해요. 이거 빌드 만들려고 연구 진짜 많이 했거든. 봐봐, 일단 보여드릴게.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어디서 고안을 했냐, 어디서 생각을 해냈냐면요. 그 내가 원래 저그전 제가 바이오닉 옛날에 진짜 못했어. 그래가지고 저그전 내가 메카닉 하는 거 강의를 많이 올렸었단 말이야. 전에 한 2년 전, 3년 전쯤에. 그래서 뭐 저그전 땡 메카닉, 그래서 막 마린 한 마리도 안 찍고 하는 메카닉 같은 거 빌드 많이 강의 올렸었어.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2.5회 처리, 그냥 3회 처리 그게 유행할 때여가지고 잘 먹혔는데, 요새는 2회 처리 성가스 빌드 가잖아. 요새는 빡세더라고요. 저글링 발악도 빨리 하고. 그래가지고 좀 더 빠른 타이밍에 나갈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을 해본 거야. 자, 일단 여기가 중요해. 자, 굿서플 짓고 10배럭 10배럭 10가스 가야 돼요. 아시겠죠? 10배럭 10가스를 가고, 서치는 배럭 완성되면 가야 돼. 왜냐면 자원이 딸려. 자, 저거 같은 경우 보자. 자, 무난하게 10이 안마당 가고, 11 서치 가고, 아, 11 스포닝에 11, 10 서치. 그리고 9가스. 정석이죠? 투해처리 뮤탈가스 정석. 자, 여기부터야, 봐봐.
얘가 진짜 중요한 거야. 자, 인구수 14에 배럭이 완성됐지. 그럼 가스가 딱 되거든요? 그럼 배럭 완성된 걸로 정찰 나가고, 가스 조절을 해줘야 돼. 팩토리 지으면서 가스 조절을 들어가. 근데 여기 또 중요해. 여기서 가스 조절을 안 하고 쭉 빼잖아요. 계속 일하잖아. 그러면은 2팩토리가 늦게 늘어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마린 3개 벌쳐 2개 탱크 하나 러시 갔잖아. 근데 마린 3개, 탱크 1개, 벌쳐 1개가 나가. 그러니까 이제 혹시나 상대방이 저글링을 찍으면은 1벌트로 상대하냐, 2벌트로 상대하냐, 그 차이가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미네랄을, 그거를 하기 위해서, 봐봐. 자원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봐봐요. 자, 팩토리 올렸지. 그리고 가스를 한 마리만 캐고 일을 계속해. 자, 언제까지? 인구수 16까지. 자, 서플 짓지. 서플 지음과 동시에 가스 다시 넣어요.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구두로님은 여기서 만나거든요. 아, 또 이것도 있어. 구두로님은 이 일꾼 나갈 때 여기서 만나거든요. 이럴 때는 가스 캐던 걸로 입구 막고 원팩으로 갈 거야. 원팩으로 가야 돼. 구두로 상대할 때는 원팩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탱크 찍고 벌처 찍고 투벌처까지 찍고 그 다음에 돈 됐을 때 투팩 늘리는 거야. 구드론일 때는. 자, 일단은 자 구드론이 아닌 거 확인했고 이걸로 확인하지. 상대방 앞마당. 앞마당 확인해요. 자, 봐봐. 여기서 팩토리가 완성되면은 아, 일단 마린을 2마리 찍어요. 왜 2마리 찍냐? 내 일꾼이 여기 앞에 있잖아. 아니, 앞이 된다. 적군 본진에 있잖아. 근데 앞마당 해처리 있지. 요거 에그 요거. 요게 만약에 저글링을 뽑고 이 저글링 2마리가 나한테 왔다고 쳐봐. 그죠? 근데 마린 2마리, 저글링 2마리면 마린이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마린 2마리 찍어주는 거야. 요거 여기서 이제 내가 본진에서 뭐 나오나 확인하잖아, 이렇게. 근데 앞마당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마린 2마리까지 찍은 거고. 자, 팩토리 완성되지. 그럼 애드원 바로 다세요. 애드원 바로 달고 투 팩토리. 그리고 마린 3마리. 투팩 올리고 나서 마린 찍는 거야. 그리고 일꾼 한번 쉬고 서플. 봐봐. 상대가 지금 이게 내가 원어논인 줄 알았어. 그죠? 왜? 이 빌드 자체에 첫 번째 페이크가 뭐가 들어가냐면은 뭐 물론 드론이 서치가 나한테 와가지고 봤잖아. 가스 캐는 걸. 그러니까 이 빌드는 처음 보는 거야. 아무도 몰라 이 빌드 아직. 아직 아무도 몰라요. 저거들이. 그래서 아, 이 테란이 원어논 하겠구나. 그러니까 성큼 박았잖아. 성큼 박고 레이스 올까봐 히드라 박잖아. 그지? 근데 봐봐요. 만약에 이렇게 안 히드라 되면 안 짓고 그냥 바로 스파이어 올라간 사람들이 있어. 자, 스파이어가 올라간다고 쳐봐. 이거는 내가 아까 전에 이 강의를 한번더 올렸거든요. 아까 전에. 근데 그때는 상대방이 스파이어를 앞마당에 지었어. 왜냐면은 내가 일꾼 살렸잖아. 일꾼은 살렸기 때문에 보통 여기다가 대놓고 보여주려고 스파이어 짓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은 상대방 일꾼이 여기 있으면은 앞마당에 지어요. 앞마당에 지어. 내가 이거 영상 끝나고 내가 화면 틀어드릴게. 그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벌써 쌩까기 올까봐 여기다 스파이어 졌어. 여기에 스파이어 짓고 여기에 성큰 짓고 여기 저글링 세워놨어. 그러니까 내가 탱크 쪽에 와가지고 스파이어 깨버렸어. 아무튼. 자, 아무튼 이 사람이 뭐 본진을 지은 건 없었고 쭉 찾아보니까 레어 터졌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자, 그리고 난 뭐야? 마린 3마리 탱크 하나 나오자마자 시즈 모드 봐봐. 내가 나오는 타이밍을 또 알려드릴게. 언제 나오냐면은 봐봐. 마린 3마리 됐지? 탱크 나와요. 탱크가 나오거든? 나오면 바로 출발. 출발하는 거야 이제. 벌처랑 같이. 이 시즈 모드 딱 반대 출발하면 돼. 그러면은 딱 도착하면 시즈 모드가 되거든요. 이게 최적화야.
최적화. 딱 도착하면 되잖아. 봐봐. 이러면서, 자, 봐봐. 레어가 지금 막 터졌잖아요. 그지? 레어가 지금 막 터졌잖아. 아닌가? 좀 됐나? 한번더 같이 바꿔 갈게, 잠깐만. 봐봐. 자, 만약에 상대가 스파이어를 간다고 쳐봐. 그럼 지금 올라가겠지. 그죠? 그러면은, 러시를 나가면서, 엠베를 지으면 돼. 엠베. 나 근데 히달린 거 확인했기 때문에 엠베를 늦게 지은 거야.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농성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까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스파이어 깨뜨렸지만은, 본진에 다시 스파이어 지어가지고, 뮤탈 뽑더라고. 근데 이 사람은 아예 히드랄 뽑았네요. 이렇게. 마린 네 마리 채워주세요, 벙커.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농성 들어가는 거야, 봐봐. 아무나 드론 없지. 어? 드론 3개야. 아까 그 사람은 드론 1개였어요. 그 사람은 성컨을 10개인가 깔았거든? 아무튼, 리페가 빨리 붙었으니까 안 죽었어, 탱크. 아무튼 뭐 요렇게 쫄깃 들어가는 거예요. 쫄깃 들어가고, 자, 뮤탈이었으면 지금 떴겠지? 그러면은 아머리를 미리 지어놨어야 돼. 근데 뮤탈이 아닌 거 확인했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바로 마인업. 힐을 할때 마인업 하세요. 이거 자체가 어그로야. 아시겠죠? 그다음에 벙커 이어붙이기 하고, 딱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냥 앞마당만 못 먹게 하면 돼. 앞마당만 깨주면 되고. 이렇게 이어붙이기 하고, 터렛 이거는 뭐, 럴커 갈까봐 지은 건데, 히드라가 더 이상 안 나오길래, 아, 뮤탈 갔구나 싶었어. 그래서 본진도 터렛 박아놨고, 그다음에 나온 벌처 갖다가, 뭐, 추가 멀티 같은 것만 확인해놓고, 이렇게 쪼이게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느긋하게 앞마당 가도 돼. 왜? 어차피 저그는 본진 자원이잖아. 그러니까 저그 본진 자원, 테란 본진 자원끼리 싸우면 누가 이겨요? 테란이 이겨. 아무튼 이거는 내가 조금 방심했어. 인구 막혀가지고, 어? 골리앗 너무 늦게 나왔어요, 골리앗이. 자, 아무튼 이렇게 천천, 앞마당 무리해서 갈 필요 없고, 그냥 천천히 먹으면 되시고, 여기서 터렛이랑 마인 같은 것만 박아주면 돼. 그러면 못 나와요. 아, 탱크 15킬이야. 17킬이네, 이게. 19킬. 아머리, 엠베, 같이 가야 돼. 이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강의하고 보여드릴게요, 바로 그거. 아무튼, 이 상태가 됐어. 그러면은 뭐, 상대가 0미탈 썼잖아. 그럼 천천히 골리앗 찍고, 뭐, 베슬 찍고, 벌처 같은 것만 보내서, 이제 쪼이기 이렇게 못 나오게만 하면 돼요. 이렇게 운영하시면 됩니다. 이게 진짜 내가 한 30판 40판 해가지고 최적화 만든 건데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원탱크 2벌처 3마린 그래야 저글링 푸시도 막아요. 상대방이 저글링 막한 부대 찍잖아. 탱크 몸빵 시키고 벌처 컨트롤 하면 돼. 그럼 한 부대 그냥 이기더라고요. 아무리 발업이 돼 있다 한들 벌쳐 이기더라. 자,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무난하게 끝났습니다. 이거 강의 영상 바로 올릴게요.